냉기 캐고 있습니다. 냉기하고 풀하고 난 구분을 잘못해요. 아유, 이거 냉기를 달라 이거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지천국 하는 거. 보는 거요. 이거 지천국이라고요? 야, 글쎄 비슷해가지고. 이거 하고 들리잖아요. 이거서 냉기는. 냉기는 어떻게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이봐라, 뿌리 봐. 그러면 붉은색이 나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건 지천구. 지천구요. 그러면
붉은 색이 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야, 좀 붉은 색이 나는구나. 이거는 망초. 네. 이파리 큰 거는 망초요. 네, 이거. 네, 망초. 아, 붉은색이 도는 게. 정타도사님도 이거 아시나요? 네. 아니까 계시겠지. 냉이 벌써 꽃 피고. 꽃 안 핀 거, 꽃 핀 거는 심지 있어서 못 먹어요. 아, 이게 냉이 꽃이에요? 꽃이 하얀 꽃인가 보네요. 아, 벌써 필려 그러는데. 양지 벌써 피고. 이건 못 먹는 거야. 속에 심지 들어서. 밥앞에 옮겨올래. 계속 쓰가리 같은 거 실내기 그때 그거 잡으라고 왜 그래. 잔뿌리가 많아가지고 이거 있잖아 씻어가지고 콩가루 묻혀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끓이면 좋답니다. 많기도 많네요. 나도 들었어 이거. 들어가 나도 그래 해보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것도 먹는 게 있대. 냉이 있긴 해. 아저씨 아, 이거 호미도 안 가지고 손으로 어떻게 캐시려고 손 버리시려고요? 네, 이제 보니까 보이죠, 지금. 호미 좀 뿌리가 좋아. 없는데.
봤죠. 요리 의성 넘어가면 금방. 네. 요거는 지천구라고요. 요거는 지천구요. 저도 모르죠. 그것만 지천구요? 아, 탱거 한번 보여주세요. 탱거. 아이고 벌써. 1kg 되겠네. 1kg. 이거는 망초고. 망초가 망한다. 아, 망초가 망한다. 잘 한다고 망초. 이거 쓸모없는 풀이라 이거죠? 여기도 풀을 해놓은 봄에 조금 더, 여기도 조금 더 크네. 이거 망초 때 조금 얼른 보드란 쪽으로 아. 또 산, 나물 해먹어요. 이게 이거 다 망초네요, 그죠? 네. 이런 게. 조금 더 크면 나물 해먹어요. 지천구, 망초, 냉이 세 가지만 주로 많네요. 이거는 뭔가? 동글동글한 거 이거는 뭔가? 요거요, 동글동글한 거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동글동글한 거 요거는 뭡니까? 요거 동글동글한 거 요거 그거요 요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요. 이거 장떡게라고. 못 먹는 거죠? 먹어, 이거요. 이거 또 먹어요? 냉이하고 같이 해 먹는데. 근데 맛은 없겠네요, 그죠? 맛은 괜찮는데, 요 냉이 마늘기네, 이걸. 장떡대요? 네, 장떡게라고. 장떡대? 장떡이에요, 장떡이에요. 장떡. 장떡. 쓴바구도 먹잖아요. 쌉싸라이. 쓴바구 어디 있어요? 하나 찍게요. 어느 게 쓴바구죠? 아이고, 거기 캐기 전에 뭐. 예. 예? 그나고요. 이게 쓴바고요. 잎이 이렇게 시원찮다. 아, 이게 쓴바야 칼나물이다. 어, 칼나물 그래. 맛있게 나오네. 칼나물 그거 우려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쓴바구는. 이것도 망초죠, 망초. 예. 망초. 장뚝, 장뚝대. 이거는요, 이거 이파리, 이파리 보글보글한 거, 요거. 그거는 뭐. 보글보글한 거. 잡 이름인데, 풀로. 잡풀이라고 하면 돼요? 예. 아무 쓸모없는 풀.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보글보글 하는 나오는 거예요. 저거 한번 터져놓으마. 감당을 보게. 이거 아 그게요? 예예. 예. 예. 이게 이렇게 퍼지는군요. 잡풀 그거 보글보글 한 거요. 예.